안녕하십니까. 테니스넷 운영자 정진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여러분들한테 레슨한 내용 중에 포핸드 발리, 아마 스미시가 있습니다. 테니스 경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기술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뒤에서 보이시는 베이스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이용한 베이스라인 플레이와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포핸드 발리, 백핸드 발리, 그 다음에 스매시로 구성되어 있는 네트 플레이로 구성됩니다. 이미 이제 제가 포핸드 발리하고 스매시를 여러분들 레슨을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백핸드 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기술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백핸드 발리에서도 중요한 것은 라켓을 어떻게 잡느냐는 그립을 파지하는 방법입니다. 포핸드 발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했던 그립이 컨티넨탈 그립입니다. 손이 이렇게 V자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컨티넨탈 그립입니다. 장점은 포핸드 발리하고 백핸드 발리 때 그립을 바꾸지 않고도 그대로 그 기술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준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리는 상대방의 날아오는 공에 대한 반응을 이용해 가지고 빠른 준비를 통해 가지고 상대방의 공을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래 언더스핀을 걸어야 됩니다. 컨트롤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짧은 다운스윙이 필요한데 언더스핀을 걸기 위해서는 이 컨티넨탈 글립은 자연스럽게 날아오는 공에 대해서 약간 오픈을 시키면서 공을 언더스핀을 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장점 있는 글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백핸드 글립을 할 때에 백핸드 발리를 할 때에 컨티넨탈 글립을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준비 자세는 어깨 정도 넓이에서 라켓 잡지 않는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호인들 보면은 안 잡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항상 라켓을 이용해 가지고 기술을 사용하는 주된 손 이외에 반대에 있는 손이 라켓 4개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이걸 가지고 백스윙할 때도 이렇게 당겨줄 수 있고 항상 준비 자세 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 넓이 자세에서 약간 이렇게 무릎 굽히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백스윙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 공이 그라운드 스트로크로 이제 공이 날아올 때에 먼저 스플릿 스텝이 중요합니다. 자, 이 스플릿 스텝을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예비, 공이 날아오기 전에 예비 신전을 함으로써 우리 몸속의 근육에 탄성 에너지를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이제 공을 대응할 때 이걸 폭발적으로 임팩트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플릿 스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을 쫓을 수 있는 빠른 움직임에 스플릿 스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공이 날아오면은 스플릿 스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스윙을 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교과서에 보면은 백스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날아오는 공에 대한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물론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백스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임팩트 되는 순간에 우리가 임팩트 되는 순간과 그 순간에 공에 힘을 가하려면은 아주 일반 그라운드 스트로크처럼 큰 백스윙은 아니지만은 라켓을 잡지 않는 손을 뒤로 당기면서 오른쪽 어깨선, 왼쪽 어깨선 되겠죠. 예, 여기서 오른손 잡이 중심으로 지금 이 어깨선이 안 넘지 않도록 백스윙은 이 정도를 해줘야 됩니다. 백스윙을 해줘야지만이 임팩트와 그 순간 힘을 줄 수 있는 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상황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백스윙을 이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은 잡지 않는 라켓의 주 운동이 아니면 왼손을 가지고 라켓을 이렇게 당겨주는데요. 컨티넨탈 글립상 이 라켓 면이 이미 이렇게 오픈이 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임팩트 되는 순간에 면이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좀 자, 스플릿 스텝을 하고요. 백스윙 하나. 이 정도 백스윙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가 오른 향하 이렇게 나가주는 거죠.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임팩트인데, 그럼 임팩트를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발을 내딛는 동작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는 경우에 우리가 정면했을 때 우리가 크게 바운드 라인,
일직선으로 가는 다운자라인 코스가 있고 크로스 코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라켓의 의회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켓 빨리 준비하면 그냥 맞출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의 몸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발의 어떤 스탠스가 중요합니다. 크로스 코트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스플릿 스텝하고 백스윙 한 다음에 되죠. 내딛는 발이 내딛는 발의 일직선 이곳에 이렇게 위치가 돼야 됩니다. 이게 크로스 코트의 이렇게 되면 면 자체가 벌써 크로스 코트를 향해잖아요. 백스윙하고 여기서 다운스윙. 그러면 이 발끝 뭐 위치에 일직선 되게 이게 지금 임팩트 위치입니다. 자, 다운드라인은 몸을 조금 더 백스윙을 하면서 틀어주는 거예요. 크로스 코트보다는 타침 뒤에 있는데 이때도 발의 위치를 오히려 이렇게 지금 아까는 크로스 코트 할 때는 오픈해줬죠. 이렇게 닫으면서 여기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맞추면 안정적으로 다운드라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임팩트는 뭐냐면은 힘을 가할 수 있는 거 있지만은 위치의 방향이에요. 방향을 어떻게 틀어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타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딛는 발에 일직선 되게. 이건 다운드라인. 다운드라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나가면 돼요. 크로스 코트. 그래서 피니쉬 자세. 임팩트 위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다운스윙 이렇게 되겠죠. 크로스 코트 보게 라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다운드라이 발 위치에 따라가지고 그 임팩트 타이밍이 동시에 내딛는 거니까 내딛으면서 여러분들 크로스 코트를 보내려면 치고자 하는 사람이 타점을 앞에서 잡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발의 모양은 동시에 만들면 되죠. 하나 이렇게 나가면 일직선인데 여기서 맞추면 크로스 코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고 발 자체가 닫아주면서 약간 뒤에서 맞추면은 크로스 코트로 가는 거죠. 다운드라인을 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팩트 되는 타이밍은 스플릿 스텝하고 백스윙하고 내딛는 발과 동시에 나가주는 거 요겁니다. 여기 임팩트 타이밍이고요. 그냥 옆에 두고 이런 시야를 두는 거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지금 공의 속도가 느리면은 우리가 백스윙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타침은 똑같은데 백스윙 했는 만큼 피니시가 이렇게 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스윙이 적은 만큼 공이 빨리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피니시가 갖다주는 짧게 가는 거죠. 그래서 네트에서 떨어질수록 아무래도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백스윙을 하고 그 다음에 피니시를 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왼손의 역할이 반대손의 역할이 중요하다. 힘을 줌으로써 임팩트 되는 순간 이후에 발리에 힘 있는 발리를 할 수 있고 언더스핀을 걸 수 있는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는 동작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피니시는 백스윙과 백스윙 크기와 동일합니다. 백스윙 했는 만큼 왜냐하면 백스윙이 크다는 것은 공의 속도가 느리다는 거거든요. 느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공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백스윙 크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점을 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피니쉬를 같이 나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트 플레이 할 때 자 첫 발리는 이렇게 멀어지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백스윙을 크게 하고 이제 피니시가 좀 커지겠죠. 그런데 네트 앞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은 뭐냐 공이 빨리 오기 때문에 백스윙을 평소는 좀 적게 하겠죠. 적게 하고 임팩트 순간 앞에 잡고 그 다음에 피니시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의 크기만큼 피니시 크기도 같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닌 이상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은 빨리 하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운스윙인데 다운스윙 자체가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아웃사이드에서 인으로 약간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언더스핀 할 때 돌아온 궤도가 안쪽에 그 아웃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언더스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웃사이드 인의 스윙을 해줘야 됩니다. 탁 이렇게 자 스플릿 스텝 하나 둘 자 스플릿 스텝
백핸드 발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여러분들 막상 그 백핸드 발리를 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이번 시간 여러분 레슨을 통해 가지고 기본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게 되면은 아마 그 네트 앞에서 이루어지는 네트 플레이를 통한 어떤 테니스의 또 다른 재미를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코트에 나가 가지고 많은 공을 가지고 백핸드 발리를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테니스의 즐거움이 배가 될 것입니다. 아, 제가 이제 전번 주에 직장장 테니스 대회를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대개 동호인 대회는 복식 경기로 이루어지는데 한 게임 예선전 포함해가 한 6개를 했습니다. 근데 6게임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시합은 그냥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 열심히 또 하다 보니까 몸살이 날 정도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제 테니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운동이나 하는 거는 점점적으로 이렇게 운동에 부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운동에 부하를 높이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를 하면서 부하를 높이는 그런 운동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즘 이제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몸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지니까 감기라는 어떤 계절에 대한 또 그런 감기라는 것들이 또 오게 됩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따뜻한 데를 찾지 마시고 코트에 나가 라켓을 들고 코트에 나와가지고 테니스를 통하여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